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용산구 동자동. 이곳에는 서울에 몇 개 남지 않은 쪽방촌이 있는데요. 한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바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갑돌이가 산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갑돌이 집에요. 그래. 이름도 참 정겨운 갑돌이의 보좌 이순덕 할머님. 그리고 할머니의 든든한 오른팔 갑돌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할머니. 야, 정리정돈의 달인이시네요. 갑돌이의 식사 시간인가 본데요. 할머니의 손이 곧 이 집의 저울. 갑돌이의 밥 양을 정확히 아신다네요. 저기 갑돌이 밥이에요? 왜 이렇게 조금 줘요? 어? 왜 이렇게 조금 줘요? 많이 안 먹어. 많이 들었어. 아, 많이 안 먹어. 여기 다 양. 사료 대신 간식을 좋아한다는 갑돌이. 할머니는 자꾸 살이 찌는 갑돌이가 걱정이랍니다. 나하고 나하고 밥 먹는 거 같아. 나는 반찬을 밥을 안 먹어서. 아니 할머니, 지금 고작 멸치 몇 개로 끼니 때우시는 거예요? 오, 밥은 안 드세요? 밥 못 먹어. 갑돌이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시면서 할머니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는데요. 심지어 갑돌이는 고기 반찬까지. 세상에 세상에. 그럼 지금 갑돌이를 키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 누가 줘갖고 요만한 거 갖다가. 그렇지 않고 요만해. 한 줄 먹다 이렇게. 이곳에서 갑돌이와 함께 산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답니다. 갑돌이를 키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래서 키워본 거지. 중풍에 좀 그게 좀 오니까 조심하고 야단을 키워봐라 키워본 거야. 10여 년 전 뇌졸중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마비까지 찾아왔다는 할머니. 가족이 없던 할머니는 갑돌이 덕에 많이 움직이게 됐다는데요. 어? 그래서일까요? 그 후로는 쓰러진 적이 없으시다네요. 여기 보니까 저 사료가 있는데 저 사료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산 게 아니고 요 밑에 교회에서 하나 갖다 주더라고. 큰 거 하나 갖고 왔더라고. 먹여 주라고 목사님이. 하면 참! 그 말을 바로 알아듣는 할머니. 앉아. 어? 그런데 뭔가 못마땅한 게 있는지 딴청을 피우는데요. 갑돌이, 너 지금 반찬 투정하니? 먹기 좋게 잘라주자. 그제서야 먹기 시작하는 갑돌이. 10년 세월 서로만 바라보다 보니
이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가 됐답니다. 내가 여기 19살 왔어. 19살 때. 어머님 그럼 스라의 자녀는 없으세요? 없어. 벌써 애기는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너 애기 가지면 네가 죽든지 한다고.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아. 아들같이. 내가 지켜주니까 아들같이 큰 아들같이. 잠시 후 목줄을 챙기시는 할머니. 오로지 실외 배변만 하는 갑돌이를 위해 수시로 들락날락 하신다는데요. 말아 들고 다시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말아갖고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아, 응아 하면은? 얼른 다 해주고. 얼마나 자주 나가시는지 휴지 성을 쌓아두셨네요. 이름도 참 깜찍하죠? 처음 느껴보는 갑돌이의 우레와 같은 함성. 가자. 아유, 머리 아프다. 빠빠이 와. 어휴. 나와. 할머니와 함께 쪽방에 터줏대감이 된 갑돌이. 워낙 얌전하고 반듯한 성격이라 앞집 옆집 갑돌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네요. 하루에 산책 네다섯 번은 기본. 갑돌이에겐 너무나 익숙한 골목길이죠. 네 동작은 어딘데? 빨리 가봐. 할머니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갑돌이. 똥욕해. 똥걸레는 바로 이럴 때 쓰려고 있는 거죠. 가자. 에이. 빨리 와봐. 반려동물 에티켓은 확실하게 지키는 갑돌이네. 빨리 와봐. 나온 김에 집 근처 시장 구경에 나선 할머니와 갑돌이. 당신 조금 들어갔다 올게. 네, 이리 와. 거침없이 직진하는 할머니. 물건을 집자 갑돌이가 기립박수를 건네는데요. 이거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사시는 거예요? 어? 뭐 사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두피만 사갖고 가자. 가자. 마트에 오면 사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때문에 뭐 하는 거세요? 아니. 가자. 집에 많아. 너 되게 많죠. 자, 물어. 딱 물어. 내 건 내가 챙긴다. 엄마 짐도 대신 들어주는 큰아들 갑돌이. 어머니 왜 안 사세요? 구구실 안 좋아하니까. 가자. 항상 강아지 밥만 사러 오세요. 그러니까 수시로 자주 오세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이제 그 쪽방에서 주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강아지에 대한 건 상당히 정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꼭
오시면 한 100개씩 항상 갖고 가시고 엊그저께도 왔다 가셨으니까 어저께 며칠 전에도 왔다 갔어요. 강아지 간식만 사가시는 거예요. 방 안에 강아지 사료며 간식이 가득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왜 이렇게 물고 다녀요? 지금 빨리 끝끝내 집을 갖고 가. 갑돌이가 할머니 다음으로 좋아하는 간식. 누가 쫓아올까? 마음까지 보네요. 안 뺏으면 가. 올라와. 앉아. 잘 먹네요. 갑돌이 너. 아까 사료는 얼마 안 먹더니 이제 보니까 너 다 간식 사료였구나. 엄마, 제 거 주셔야죠. 물어 가, 이제. 가. 빨리 갖고 가. 맡은 바 책임은 끝까지 완수하는 갑돌이. 그런데 갑돌이보다 할머니가 더 지쳐 보이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은 늘 오르막길. 그래도 함께 걸어주는 이가 있어 이 가파른 길을 오르고 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갑돌이네. 열일한 갑돌이는 목부터 축이는데요. 누워서 좀 쉬어도 되는데 한숨 돌리기도 전에 휴지부터 꺼내드는 할머니. 아, 지금 갑돌이 똥걸레 만드시나 본데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칼각 정리. 할머니, 아니 도대체 지금껏 몇 장이나 만드신 거예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늘 이것이 있답니다. 내가 들었거든, 오빠. 오빠. 할머니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쇼컷. 깔끔한 걸 좋아하는 할머니 덕에 장발은 해본 적이 없다는데요. 와, 이거 완전 가위손. 어, 저리 가란대요? 앉아봐. 앉아. 가만 앉아줘봐. 너 이렇게 닦고. 엄청 잘 닦으신데. 어? 잘 닦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돌아, 난 너 동물병원에서 자른 줄 알았어.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만 기르면 깎아줘야 돼. 한겨울에 추울까 봐 갑돌이 옷은 꼭 입힌다는 할머니. 그런데 한땀 바느질 않는 적이 보이네요. 내가 꿈에서 너무 커서. 아, 옷이 커가지고? 나도 비커서. 입어. 줄까 입어. 엄마 말은 뭐든지 잘 듣는 아이. 그래. 온순한 성격에 저 의상까지. 갑돌이 너 곰돌이 푸 닮았어. 풍족하진 않아도 갑돌이를 위해선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요. 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누가 줬죠? 어머니, 그러면 갑돌이 전에
다른 강아지들 키워보신 적 없어? 야 하나야. 야 처음이야. 야가 생전 처음이야. 야 근데 돈 들면 나간데 끌고 나가고 똥 싸러 가고 그랬다. 그 하루 이제 앉아서 이렇게 나오지. 그 흔한 텔레비전도 없는 방 안. 매달리는 갑돌이를 못 이기는 척 안아주는데요. 한 시간이 지나고 세 시간이 지나도 늘 같은 풍경. 종일 안고 있으니 할머니 팔다리가 쑤실만도 안 돼요. 따뜻한 이부자리까지 펴주는 할머니. 그러나 갑돌이에겐 할머니 품만 한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쪽방에서 하루 종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쪽방촌에 찾아온 밤. 밤은 그 누구에게도 고요하겠죠? 다음날 아침. 어? 오늘은 왠지 갑돌이답지 않은데요? 어, 알았어. 가자. 교회 가자, 교회. 안 교회 가자고 그 소리야가. 교회 가자, 교회. 아, 세상에 교회 좋아하는 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안 교회 가자, 교회. 아유. 가자. 얘가 교회 가는 걸 알아요? 아니까 이거 봐요. 가자고, 가자고. 산책하러 갈 때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인데요. 교회 가 빨리. 응, 알았어. 빨리 가자. 응, 빨리 가자. 할머니를 재촉하는 빠른 발걸음. 원래 우리 갑돌이로 말할 것 같으면 걸음이 느린 아이인데 교회 갈 때는 빨리 가자고 아우성. 제 발로 찾아가네요. 갑돌이 왔구나. 응. 갑돌이 왔죠? 여기 앉아, 이제 앉아 예배 봐. 예배 드릴 때도 할머니 무릎 위에 착석. 이 교회에 매주 출석한 지만 벌써 5년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군요.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사람보다 먼저 이렇게 교회로 와서 이렇게 딱 앉아요. 이게 참 얌전해요. 갑돌아, 너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니? 쪽방 두어 개를 합쳐서 만들었다는 교회. 엄숙한 예배 시간. 누구보다도 바른 자세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갑돌이.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아멘 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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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텀에 고리 내려가더라고. 그 교회에서 들어가려고 그래. 그때 이제 달고 다닌 게
그 교회만 가는 거야. 어머님은 솔직히 교회 좋아하세요? 나는 안 좋아하세요? 어. 근데도 얘 때문에? 야 때문에 가는 거야. 뒤에서 보통의 강아지들은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데요. 갑돌이는 일요일 말고도 수시로 발길이 교회로 향한다네요. 야, 너 정말 신실하구나. 예배 끝날 때까지 짖기는커녕 이따는 티도 안 낸 갑돌이. 아이고, 너 벌써 빵 하나 챙겼네. 이러니 갑돌이를 기특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갑돌이가 예배 같은 거 얼마나 자주 되나요? 방해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조용해요. 그러고 이제 끝나면 이제 움직여. 위로가 많이 되시죠. 왜냐하면 혼자 외부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곤란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걔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또 외로울 때도 다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고 그게 좋다고 보죠 저는.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할머니. 젊어서는 이삿짐 일부터 식당 청소까지 안 해본 게 없다는데요. 안 힘들어. 쪽방 교회다 보니 예배를 마치면 생활 필수품을 나눠 갔는데요. 할머니랑 잠시도 떨어지기 싫은 갑돌이. 이제야 할머니를 독차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갑돌이는 벌써부터 다음 주가 오길 기다릴 것 같죠? 깔끔한 엄마를 둔 덕에 교회에서 오자마자 손발부터 씻는 갑돌이. 잠깐 세수하자. 이렇게 씻어줘, 이렇게. 갑돌아, 너도 씻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눈꺼 땡땡 눈꺼 눈꺼. 처음 만났을 땐 새끼 강아지였던 갑돌이 어느덧 할머니만큼 나이가 들었는데요. 이젠 같이 늙어가는 친구 같습니다. 이봐, 그냥 이봐 추우니까. 이거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뭐예요? 저 뒤로 엉덩이 뒤쪽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 거기 이렇게 달려있는 거. 꽤 크고 단단해 보이는 호. 혹시 갑돌이 몸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갑돌이 그 건강검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가고 있어요. 주사 맞추고 더워서? 요새는 못 되고 나갔지. 몇 년 전 가벼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다는 갑돌이. 혹시 그때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만약에 갑돌이가 집에 없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머니? 화장나지. 애기하자마자 야 오래 샀으면 좋겠어.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일으킨 개 갑돌이. 그리고 갑돌이에겐 세상 전부나 다름없는 할머니. 지금처럼 함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